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미스다육에 왔습니다. 와, 오늘도 국민이입니다. 중대품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색감이요. 점점 예뻐지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볼수록 자 매력있는 이 아이들. 자, 다육이 계절이죠. 자, 날씨도 좋고 햇볕도 좋고 자, 다육이들이요. 빵꾸 웃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미스다육에서 국민이들 중대품 하는 아이들도 입고를 했고요. 오늘 여미림이 또 입고를 했습니다. 자,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여미림도 올려드릴게요. 미스다육은 택배 3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오늘도 미스다육에서 신상들 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와, 여기에 에스메날다 철화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에스메날다 철화. 자, 수영이 참 예뻐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자, 이 아이들이 오늘도 추가 입고를 했습니다. 자,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예쁘게 올려주셔서, 달기 키우시는 분들이 이 아이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에스메날다 철화 오늘 2만원에 자, 추가 입고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아주 수영이 예쁜 아이들이에요. 목대 보면, 자, 목대들도,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와,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입장 끝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정말 예쁩니다. 자, 철학기와 또 생얼 이렇게 섞여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생얼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 아이 사이즈 보고 또 넘어갈게요. 와, 진짜 예쁘죠. 다들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전체 사이즈 보면은 한 13cm 정도 되고요. 자, 이런 아이들은 또 뭐 15cm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12, 3cm 정도 하는 그런 에스메날다 철화입니다. 오늘 가격이요 상당히 예쁩니다.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핑크 드림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핑크 드림, 뭐 여왕 여러 종류들의 요 다육이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자연 군생인데요. 너무나 잘 아주 짱짱하게 잘 묵은 아이예요. 자, 입장 끝에가 살짝살짝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와, 핑크드림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 사이즈 제가 재봤더니 23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아주 축구공만하게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아이예요. 가격 6만원이면요 정말 예쁜 가격으로 드리는 가격이에요. 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큰 아이들 자 가격대 꽤 나갑니다. 자, 이 아이 6만원에 올려볼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핑크. 자, 곱고 예쁜 아이입니다. 동그란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긴 아이인데 이름도 예뻐요. 핑크 여왕. 자, 사이즈도 예쁘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수입한 아이인데 지금 뿌리를 잘 내렸어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입장이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잘 묵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빛감도 예쁘게 물이 들었지만 자, 두수 좀 봐주세요. 얼마나 많은 두수를 갖고 있는지. 자, 오늘 미스다육에서 요 핑크 여왕 상당히 사이즈 좋은 아이를 자 입고를 했는데요. 오늘 6만원에 자 요거 핑크 여왕 자 요거 4개 올려주셨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멀타카울 립스틱. 자, 멀타카울 립스틱 오늘 입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가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12cm 불문에 심어져 있고요. 입장 끝이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자 멀타카울 이름도 어려워요. 멀타카울 립스틱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10,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아이가 가을에 물이 들면 정말 새빨갛게 물을 드는 아이예요. 입장은 상당히 단단하고 자 요렇게 초록초록하면서 자 노랗게 물이 들기도 하고 자 입장 끝은 빨갛게 선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예쁩니다. 자, 요거 10,000원에 자 올려 볼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골드코인 염자입니다. 자, 이 아이는 8,000원에 자 올려 볼게요. 수영이 예쁩니다. 입장이요 반짝반짝하고 노랗게 물이 들면 정말 예쁜 골드코인 염자. 자, 입장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물이 들면서 노랗게 이렇게 변하는 아이인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골드코인 염자. 자, 요거 복주로는 복나무입니다. 오늘 자, 이 아이 8,000원에 자 올려 볼게요. 탐레드 염자도 또 담아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아이보리입니다. 자, 아이보리가 8,000원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와, 입장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잘 다져진 아이예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 별처럼 생겼죠. 자, 요거요. 아주 몽실몽실하게 입장이 짤막짤막해가지고, 자,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보리. 자, 요거 8,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수량은 요렇게 5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요 아이들 데려가세요. 정말 예뻐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제스타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 아이들은 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연 군생. 자, 핫하고 예쁜 아이, 인기 있는 아이, 오늘, 미스다육에서, 자, 요렇게 풍성하고 두수, 자, 4두, 하는 아이들이에요. 4두짜리도 있고, 뭐, 5두짜리, 뭐, 6두짜리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주문하시면 저 두수 많은 아이들부터 보내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요 제스타는 자연 군생이에요. 자,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게 여미림이에요. 자, 요 아이는 10,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자, 여미림 중품 이상하는 아이, 사이즈 상당히 큰 아이, 영상 올렸었죠. 자, 그 아이들 주문을 다 하고, 계속해서 추가 주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풍성하고, 자, 튼실한 여미림이, 그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아이가 있어서 요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요. 자, 요 아이가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정말 예쁘게 다져지는 아이인데, 자, 요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대표님께서 키우는 여미림이고요. 큰 여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작은 여미림을 자,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 아이들을 많이 주문을 주셨대요. 그래서 대표님이 요 아이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오늘 요거 사이즈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두수들이 야무지고요. 요렇게 하면은 막 6두 정도, 6두, 7두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물이 들면 정말 곱고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 자, 요 아이들 10,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여미림입니다. 자, 빛감 예쁘죠? 요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여기 있는 아이는 수련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입장 끝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아주 단단하고, 자, 요거, 두수도 예쁩니다. 자, 가격도 예쁘고, 물이 들면 정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나 요 아이 키워야지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수련인데요. 풀분이 요렇게 꽉 차있을 만큼 상당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은 아이예요. 오늘 10,000원에 올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개마옥은 8,000원이에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입장이요. 요거 여리여리하게 생겼지만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들어보면 자, 옆으로 삥삥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자, 개마옥이에요. 오늘 8,000원에 자, 요거 올려 보겠습니다. 와, 요쪽에 오팔리나 있죠. 자, 오팔리나는 자,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가격만 얼른 보여 드리고 뭐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빛감이 너무 예쁘고요. 자, 두수가 예쁩니다. 자, 뽀샤시하게 아주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오팔리나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집시입니다. 자, 집시 10,000원이에요. 요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두수가요. 진짜 많습니다. 자, 요렇하면 5두, 요렇하면 10두. 자, 15두 이상하는 집시예요. 아주 단단하게 잘 묵은 자, 요거 집시.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정말 곱고 예쁩니다. 이 집시가요. 물들면 진짜 안 예쁜 아이가 없을 정도로 자, 이 아이들을 자, 몇 개씩 키우는 그런 아이입니다. 집시가 물이 들면은 완전 핑크색으로 입장이 작아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 자, 얼른 데려가세요. 1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사이즈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면 전체 사이즈가 한 20cm 됩니다. 자, 20cm 되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사이즈가 20cm 넘는 그런 큰 사이즈들이에요. 자,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집시 금이에요. 자, 요 아이들 1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두수가 상당히 많고요. 입장에 금기가 아주 잘 가 있는 집시 금인데요. 오늘 요 아이들 10,000원씩 해서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물량은 자,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한 10개 정도. 자, 3, 6, 9, 10, 12개 정도 남았어요. 자, 집시 금. 자, 가격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고요. 자, 이 아이도 영상에 올라갔던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판매가 다 되고 지금 물량이 자, 여기 한 12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예쁘게 올려주셔서 자, 이 아이들은 얼른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수 예쁘고요. 요거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지만 자, 요렇게 예쁩니다. 자, 집시 금이에요. 자, 수영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은요.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자, 너무 예쁩니다. 아주 곱고 예쁜
집시 금이에요. 와이 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블 금이에요. 자, 마블 금입니다. 요거 4두짜리예요. 가격은 15,000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와, 입장이 아주 단단하고, 자, 환엽으로 생겼고요. 요 속에 아가도 물고 있고요. 입장 끝에는 요렇게 예쁜 밝은 톤의 핑크빛으로 물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블 금 요거 4두짜리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어우, 진짜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요거 4두. 자, 1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물량 요거 2개 있으니까요. 얼른 주문해주세요. 자, 요게 수연이 요렇게 있어요. 아주 입장이, 자, 큼직한 그런 큰 얼큰이의 수연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여기 2개가 요 속에 있는데, 와, 두수도 좋고, 빛감. 자, 요거. 얼굴도 진짜 많죠. 아주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인데, 자, 요거 대표님께서 이름을 안 주시네요. 와, 세상에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 자, 요거 2개 있어요. 자, 수연입니다.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스노우 바니. 가격 6,000원이에요. 너무 착하고 예쁩니다. 자, 두수는 요거 이렇게 풀분은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뽀얀 분마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와, 두수 4두. 자, 여기도 4두. 자, 여기도 4두 하는 스노우 바니. 가격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는 6,000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와, 이쪽에 사이즈가 상당히 큰, 자, 블링쿨스 블루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8만원인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품이에요. 자, 분을 뽀샤시하게 이렇게 있고요. 입장 끝에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자, 너무 예쁘게 생긴 대품이에요. 이 아이는 8만원인데요. 여기 두수가 5두라고 합니다. 5두. 자, 그리고 화분이요. 20cm도 넘는 그런 화분에 식재 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릴게요. 블링쿨스 블루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초연이에요. 자, 초연 이렇게 데리고 올게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두수는 3, 4두 합니다. 자, 빨갛게 물이 들었죠. 입장 끝이, 자, 이렇게 진한 오렌지빛으로 라인을 그렸고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초연이에요. 자, 이 아이가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다육이들은요, 자, 물들면 다 예뻐요. 어느 색으로 물이 드냐, 노란색으로 물이 드냐, 또 빨간색으로 물이 드냐, 진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냐, 보랏빛으로 물이 드냐, 요 차이에요. 자, 가격은 다 예쁘지만, 자, 물드는 모습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 예쁩니다. 뭐 빨강, 노랑, 파랑, 뭐 초록으로 다 물이 들어도 다 예쁜 아이들이 바로 다육인데요. 자, 요게 있는 요 초연도 빨강이로 물드는 아이예요. 두수는 3, 4도 하는 아이예요. 가격 6,000원. 아주 예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파인노즈 금이에요. 자, 요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와, 두께가 토실토실해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금기가 요런데 요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생겼어요. 환엽으로 생겼고요. 입장이 아주 두께가 토실토실하게 생긴 게, 자, 빨갛게 물들으니까 정말 예쁘고요. 자, 가격도 저렴합니다. 요거는요, 사이즈가, 자, 요렇게 보면 한 10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전체 사이즈, 자, 요렇게 하면 UI는 9.5cm 정도 되는데요. 가격 10,000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진짜 예쁩니다, 요거. 자, 10,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샤넬 젤리. 자, 환엽이에요. 환엽으로 생겨서 아주 예뻐요. 자, 입장이, 자, 요렇게 통실통실하면서 환엽으로 단단하게 꽃처럼 생긴 샤넬 젤리. 오늘 미스다육에서 이 아이들 10,000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예쁘죠? 토실토실합니다. 입장 끝에는 요렇게 붉은 톤으로 지금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자, 가을에 이 아이들이 자 빨개지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아우렌시스. 자, 이 아이들은 10,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두수들이 진짜 많고요. 이렇게 보면, 자, 육두 하는 그런 아우렌시스. 자, 점점 입장이 작아지고요. 이 아이가 진하게 물이 들면서 입장 작아지는 아이. 자, 아우렌시스 가격 착합니다. 오늘 미스다육에서 이렇게 5두 해요. 자, 5두.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4두가 있네요. 자, 4두 있고요. 자, 5두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7두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6두입니다. 자, 이 아이들 아우렌시스 10,000원. 아주 예쁜 가격으로 올려드릴게요. 와, 부케입니다. 자, 부케. 자, 요거.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가격은, 그러면 이거. 자, 요거는,
요거는 자 요거 요 2두짜리예요. 요거 3두짜리 요 아이는 8,000원이고요. 자, 여기도 8,000원. 요거는 자, 10,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더 많죠. 더 잘 다져졌고요. 빛감이 예뻐요. 수영 예쁩니다.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인가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10,000원에 올려볼게요. 여기는 큐빅 프로스티. 자, 큐빅 프로스티 5,000원입니다. 아주 보라보라하게 아주 물이 잘 들었어요. 입장 끝이, 자, 요거 꽃삽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자, 하트 모양처럼도 생긴 아이가 바로 큐빅 프로스티인데요. 오늘 미스다육에서 5,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세상에, 낮엔데도요, 모기가요, 절 따라다닙니다. 자, 모기가 저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 모기. 아우, 저는 모기 잘 타요. 그래서, 모기들이 오는 게 상당히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모기가 저를 지금, 옆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대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 큐빅 프로스티 UI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화이트 원이라는 아이예요. 자, 화이트 원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요거, 자, 요렇게 보면 빛감도 참 예쁘고, 자, 상방금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살짝살짝 요렇게 줄무늬가 쭉쭉 쳐 있는 게, 자,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게 잘 다져졌고요. 자, 여기에 요렇게 보면, 자, 아주 금기가 잘 들어가 있는, 자, 요거, 두수는 3두. 자, 여기도 3두 하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이쪽에 로코코 이 아이는 20,000원이에요. 아주 동글동글 예쁩니다. 아주 잘 다져졌어요. 목대가 이렇게 실하게 생겼고요. 자, 요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로코코. 와, 짤막하면서 단단해요. 라울의 막내 동상처럼 생겼어요. 아주 떼글떼글한 게 귀엽고 참 예쁩니다. 자, 이 아이가 오렌지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로코코라고 합니다. 2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아리엘 철아입니다. 자, 이 아이도 살짝 보라톤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리띠를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요. 자, 입장은 이렇게 진한 핑크빛의 자, 그런 아이로 물이 들었어요. 자, 여기는 쌩얼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데는 오, 요거 철학기 철아 요거 엮여있는 거 좀 보세요. 진짜 신기하고 예쁘죠. 자, 이 아이들은 20,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수량은 둘, 넷, 여섯, 여덟 개 자 준비되어 있어요. 아리엘 철아입니다. 20,000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동미인 철화예요. 자, 동미인 철화. 자, 요거 가격은 20,000원인데요. 오, 진짜 예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 끝에는 살짝 핑크톤으로 지금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요 동미인 철화는요, 보기 힘들어요. 거의 없거든요. 자, 엑스플랜트 이런 데서도 요거 동미인 철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자, 이 아이가, 오, 착하다. 진짜 미스다육에서 저렴하게 올려주셨다 하시는 분들, 자, 요거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미인 철화입니다. 자,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지만, 요렇게, 아, 잎들이 상당히 건강하게 생겼어요. 자,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사이즈는 10cm가 자, 넘습니다. 11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11cm가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동미인 철화입니다. 2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크라시언 라이언 철화. 자, 이 아이들은 10,000원이에요. 자,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오렌지색으로 물이 잘 들어있고요. 자, 쌩얼과 철화가 자, 요렇게 잘 엮여요. 여기 철화 있고요. 자, 뒤쪽으로 요렇게 쌩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와, 들어보면은, 자, 요거 엮여있는 게 너무 귀엽고 예쁘죠. 자, 이 아이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수영도 예쁘고 색감들이 우리 지금 잘 들어가는 크라시언 라이언 철아입니다. 오늘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자, 여기 연봉은 이렇게 보면 다 5두 이상 하는 아이예요. 자, 여기다 갖다 놓고 볼게요. 자, 5두 이상 하는 연봉 가격은 10,000원에 올려볼게요. 자, 두수들이 진짜 예쁘고요. 오, 잘 다져졌어요. 자, 연봉이 약간 핑크빛이지만 약간 어두운 핑크빛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연봉이 지금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밝은 핑크톤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자, 피멍이 들면서 자, 입장이 작아지면서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밝은 핑크톤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6두입니다. 자, 대표님께서 5두 이상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자, 요런 데는 막 7두도 하고, 자, 여기는 뭐 6두도 하고, 자, 여기도 6두. 와, 5두짜리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5두 이상 써놓은
자, 연봉이에요. 이 아이들 만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 자, 6도, 7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빛감이 너무 굵고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5스타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철화가, 생얼과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는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생얼이에요. 자, 생얼로, 자, 여긴 밑에 4두, 자, 4두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쪽으로도 다시 또 4두를 가지고 있어요. 와,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죠. 이 아이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면서 점점, 자, 빨갛게 변해가는 아이입니다. 정말 예뻐요. 물이 들면, 자, 요거 너무 예쁘겠죠. 수영도 예쁘고요. 두수들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아이들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쁘고, 자, 멋진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다 12,000원이에요. 자, 들어봐도 예쁩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오늘 미스다육에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자, 이 아이 올려주셨어요. 5스타라는 아이입니다. 12,000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엘샤입니다. 가격은 20,000원이에요. 자, 여기 엘샤가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네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20,000원에 올려볼게요. 자, 요거 새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자, 두수들이 요렇게 동그랗게 부케처럼 생겨서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빨갛게 조금만 더 물을 들어주면, 자, 깜놀할 정도로 정말 예쁜 아이. 자, 뽀샤시하고 너무 예쁘게 물드는 엘샤. 오늘 20,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유아이하고, 자, 유아이는, 자, 약간, 두수도 많고 사이즈가 크죠? 네. 여기에 있는 유아이는 얼굴 두수도 작고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자, 요거는 대표님께서 조금 저 할인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아이들은 20,000원에 올려볼게요. 엘샤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아이시 그린이에요.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자, 요거. 와, 두수는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자, 3두입니다. 입장이 짤막해요. 통통해요. 자, 입장 끝에는 살짝 밝은 핑크톤으로 물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아이가 밝은 색으로 서서히, 자, 은은하게 핑크빛으로 물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점점 진하게 물을 들어가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가 지금도 살짝 물이 들면서 아주 그냥 뽀얀 분을 바르고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가격은 20,000원이고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시 그린. 자, 20,000원에 올려볼게요. 크림썬이에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와,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뽀샤시하게 분을 바르고 있는데요. 자, 가격 10,000원에. 자, 요거. 와, 요런 아이들은 아직 보라톤으로 물이 더 잘 들었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요 앞쪽에서 요렇게 보는 아이는 제일 사이즈가 작고, 색감이 조금 물이 덜 든 아이로, 자, 보여드릴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11cm 되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12cm 되는 그런 크림썬이에요. 자, 이 아이가 물이 들면 빨개지거든요. 자, 요거 물이 점점 들면서 이 아이가 새빨갛게 물이 들면요, 정말 예쁜 크림썬. 자, 대표님께서, 자,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진짜 예쁜 아이라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크림썬입니다. 파랑새입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에 올려드려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파랑새가 핑크새가 될 만큼, 자, 이렇게 입장 그때는 핑크핑크하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두수도 예쁘고, 자, 빛감도 예쁜 요 파랑새를 오늘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화사하고 예쁩니다. 요 덕양 갈매기. 자, 요거 입장 끝이 너무 예쁘죠. 살짝 프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자, 요거 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물이 들면서 입장 끝이 살짝 이렇게 외부를, 자, 주는 아이인데, 오늘 미스다육의 이 덕양 갈매기를 10,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수영이 예쁘고 빛감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두수도 많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입장 전체가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도 얼른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봐도 너무 예쁩니다. 자, 덕양 갈매기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볼게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오, 진짜 예쁘죠? 여기 있는 아이는 탐레드 염자. 자, 빨강이로 물드는 아이예요. 새빨갛게 물드는 탐레드 염자. 이 아이도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입장이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 반짝반짝합니다. 예쁘죠? 두수 상당히 좋아요. 자, 이 아이도 8,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탐레드 염자라는 아이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미스 다육에서 오늘 자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빛감이 너무 예쁘고 가격을 워낙에 착하게 주셔서 자 가슴에 쿵당거릴 정도로 자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 미스 다육은 택배 3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요 아이 영상에 안 담았네요. 진짜 너무 예쁘죠? 자, 피멍이 들면서 너무 예쁘게 무려 들었는데요. 자, 요 아이는 가격이 어디 갔을까요? 자, 요거 대표님에게, 자, 요거,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알기로는 한 6,000원인데, 자, 6,000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6,000원 아니면 저 큰일 납니다. 와, 여기 있습니다. 자, 프로레센스. 자, 요 아이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마무리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